예은 씨는 어때요? 저는 되게 내성적이고 되게 조용해요. 또 뭐 믿을 수 없는데. 아니 근데 진짜 그래서 캐릭터에서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전 되게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아니 근데 사실 개그우먼으로 좀 약간 착각할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도 볼 때마다 너무 재밌거든요. 아저씨 반가워요. 아저씨 반가워요. 되게 악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날카로워. 맞아, 근데 맞아, 귀여워. 맞아, 맞아. 근데 기분도 좋아져. 보고 있으면. 네. 이게 약간은 이제 연기하는 거라니. 이게 원래는 안 그렇고. 연기죠. 아하. 제가 조금 증인을 하자면은 예은 씨 이제 잘 되기 전에. 그럼 알겠네요. 제대로 알죠. 정말 4시간 동안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냥 저렇게 미안해. 싱글싱글 웃고만 있더라고요. 아, 웃는 캐릭터구나. 네, 웃고만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자기한테 얘기가 주어지면 딱딱 하는 성격이던데? 야무지다. 말 안 하면 또 욕먹으니까. 말 안 하면 또 욕먹으니까. 누가 욕을 많이 아, 해? 아, MG스럽다. 그래, 이제 막 왜 앉아만 있냐. 막 네, 나왔으면 말을 해야지, 이러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잘못 봤네. 일은 해야죠. 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고민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고민 또 사연자가 팩폭을 해도 좋으니까 제발 거침없는 상담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그래. 하셨다고 합니다. 팩폭? 잘할 수 있어요, 팩폭? 누구죠? 누구죠? 접니다. 접니다. 바로 접니다. 네. 네. 배우가 사실 이럴 때 이제 남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 남 얘기 이제 살짝 닿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럴 때쯤 자신의 어떤 성격을 좀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또 크게 고민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실 것 같아. 어떤 고민을 도대체 들고 왔길래? 제가 이제 올해 이제 41이니까요. 41 됐는데. 놀랐어? 놀랐어? 은근 나이 많아. 은근 나이 많아. 84년생. 오, 저랑 10살 차이. 오, 저랑 10살 차이. 야, 선을 완전 그어버리네. 10살 차이. 그래서 네. 제가 갖는 게 이제 41살 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약간 쿨함을 가장한 이기적. 나의 삶에 대한 어떤 만족을 찾기 위해서 너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사실 이기적인 성격이라고 하면은 나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는 별로 안 힘들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치. 근데 왜 갑자기 좀 이기적인 나로부터 좀 도망치고 싶으신 생각을 하신 건지. 결혼은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애는 사실 필수잖아요. 그 성격이 연애까지 들어가는구나. 오 마이 갓. 연애를 해오면서 너무 내 감정에만 집중을 하면서 했던 과거들이 아, 과거가. 예, 아하. 과거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후회도 되고 하지만 고칠 자신은 없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이 고민 자체도 이기적이네. 이 고민 자체도 이기적이네. 왜냐면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네. 누굴 만나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고칠 생각은 없고 그럼 뭐야? 그럼 뭐야? 고칠 생각이 없다라기보다도 사람이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꿀 생각은 있으세요? 이게 바꿀 생각이 좀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제 왜냐면 이제 나이도 있고 나이도 쉽지 있고, 않을 텐데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여태까지 그 이기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별에서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면 그런 반복된 행태들이 있었어?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만약에 여자친구를 이제 제 생일에 만났어요. 보통 그렇게 만나잖아요, 생일에. 이제 여자친구와 생일 당일날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즐기다 보면 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 누군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친구들이란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한 명, 두 명이 제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냐? 그러면 뭐 이제 저는 이제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까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야, 이따 모이기로 했으니까 와. 눈치 없어. 친구도 좀 그렇구나. 여자친구랑 시간 보내기 냅둬줘야겠다. 지금에 와서는 제가 그런 감정들이 내가 가고 싶어도. 갔어요? 설마!
갔어요? 아이고 왜 그래? 어? 갔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안 갔으면 얘기를 안 하죠. 갔다고? 아 그럼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어? 그 가면은? 이제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다 되게 엄청 저를 많이 잘 받아주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착하니까 저한테는 말 못하고 근데 불편하기는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어 잠깐만 얘기 잘해보면 갈 수도 있겠는데? 아 그렇게 이제 아전이 인수적으로 약간 해서 예 네, 약간 왜냐면 내가 너무 가고 싶으니까 그런 이기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되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좀 전야제식으로 전에 조금 맞아, 생일을 전에. 한다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날도 친구를 만났죠.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진짜? 진짜 씨 우리 함께 오래 한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아, 미안해 오빠. 편들어줄 수가 없다. 아니 어때요 가비 씨 예은 씨 어때?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대우 오빠처럼 미안한데 좀 친구가 불러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너 집에 들어가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두 분은? 아니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이거는 진짜 욕 먹을 감이야. 말이 안 돼. 어 진짜. 그럼 친구가 더 좋으니까 친구 만나. 그 친구랑 거. 사겨 그러지. 친구랑 사겨.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때마다? 맞아. 뭐라 그래요 친구랑 사겨. 뭐라 그래요 친구랑 사겨. 아 왜 말을 또 그렇게 해. 아 왜 말을 또 그렇게 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너무 너무 별론데? 이제 저는 이제 진짜 정말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뭐 잘했다가 아니라 진짜 네, 맞아. 이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우 오빠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대우 오빠한테 화내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도 좀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주 흠신 두둑에 패달라 네, 제가 과거의 나를 네, 끌고 네.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것 외에도 또 약간 이기적인 연애 또 있었어요 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이제 그래도 최대한 저를 맞춰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별 통보는 제가 왜? 아 그렇게 이제 뭐 본인한테 이렇게 다 맞춰주던 그런 친구한테 결국 결정타로 이별 통보를 왜? 이별 왜? 그냥 뭔가 잠깐만 정말 최악인 두 단어가 나왔어. 왜 헤어졌어? 그냥 뭔가 제일 앞에 깔리는 이게 지금 그냥 뭔가 그 좀 별로였어 여기부터 그. 제 그때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너무 싫어. 별로. 무슨 그래. 어떻게 사랑이 그래. 사랑하지 마. 이제 와서 헤어지는. 생일날 보면서 진짜 어떻게 그래. 생일날 오빠는 집에 가고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럼 언제 살아? 다음 회차를 다시 녹화하고 싶은데? 다음 회차를 다시 녹화하고 싶은데? 그럼 항상 오빠는 이별을 할 때 매번 이런 식으로 헤어진 거야? 아, 그렇게 헤어진 경우 한 번 있고 한 번은 이제 잠수 이별 판정 잠수 이별 판정 연기하는 거죠? 야 너는 근데 아니 잠수 이별 진짜 싫어 해 당해봤어요 잠수 이별 아, 그건 아닌데 생각만 해도 너무 싫지 난 잠수 이별 당해본 사람이야 어? 당해봤어요? 난 당해봤어 왜? 나는 그 죽은 줄 알았어요 나는 그 죽은 줄 알았어요 나 아니요 나는 진짜 남자친구한테는 헌신적인 아니, 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어, 해줘 언니. 그러니까 걔가 그러니까 유학생이었어요. 한국에 잠깐 온 거지. 그러다가 나랑 이렇게 어떻게 된 건데 다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그때 딱 잠수를 하더라고요. 잠수 이별을 당. 우와. 그러니까 아니 이별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잠수 이별을 싫은 거예요. 연락이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고통스러워요, 되게. 근데 여자친구한테 그런 거 정말 잘못.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잠수는 왜 그래? 얼마나 만났어요? 얼마나 만나고 잠수 이별을 한 거예요? 한 오래 만난 거 같아. 오래 만난다. 오래 만났는데 잠수 이별을. 얼마 망부리지 마. 얼마 망부리지 마. 얼마 막 1년? 1년? 아니, 한 5년 정도. 5년? 5년인데? 그럼 진짜 죽었다고? 아니, 이거 5년은 좀 싫다.
5개월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아니잖아. 5년은 아니잖아, 진짜. 야, 리액션 참 좋네. 부담스럽게 좋으시네요. 야, 너무 좋다, 리액션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대호가 약간 그래도 리즈너블한 그런 구석이 있다고 보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예, 네, 들으실 준비 되셨죠? 네. 저는 일단은 다 늦고 놀래. 너무 중간에. 아, 이거 아, 죄송해요. 네, 자중할게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연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만나면서 되게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말을 좀 이제 좀 골라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여자친구가 그때 정말 저한테 모진 말을 한번 했어요. 예, 제가 이제 다시 꺼내기도 힘들 정도로 약간 모진 말, 예, 되게 약간 예. 헤어져요 같은 말인가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인신 공격성의 어떤 인신 공격. 아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없는 상황인데 뭐 야. 너 거지야? 뭐 이런 거지. 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는 저도 그냥 맥이 탁 풀리면서 더 이상 뭔가가 끊어진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이라면 막 뭐 얘기도 막 하면서 막 싸우고 이랬는데 그런 의지조차 꺾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럼 또 이해는 되네. 그다음부터 이제 연락을 못 받겠더라고. 이제 안 받았죠. 근데 요즘 이제 그 사람 이제 미안해가지고 계속 전화하는데 뭐 장문의 문자도 오고 그랬는데 더 이상 제가 뭐 이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서 너무 내 감정에만 집중을 하면서 했던 과거들이 후회도 되고 하지만 고칠 자신은 없고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이 고민 자체도 이기적이네.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분들이 만났던 여성분들이 잘 맞춰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네. 오빠가 맞춰드릴 여성분을 만나는 맞아.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나. 네, 그리고 공개 연애를 한번 해보셔라. 공개 연애를 한번 해보셔라. 공개 연애. 그래야지 이제 그렇게 이기적이게 행동을 안 하지. 그래야지 이제 그렇게 이기적이게 행동을 안 하지. 대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 나겠죠. 나 같은 놈도 두 번씩이나 했는데. 나 같은 놈도 두 번씩이나 했는데. 최고다, 최고. 충분히 가능하다. 얻어가세요. 화이팅! 김대 화이팅! 화이팅! 김대 화이팅!